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산부인과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비브랑 베스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레이저들이 어떻게 해서 질방귀를 개선을 하는지, 요실금을 개선을 하는지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시술을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시술 받을 때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시술 받으면 그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부작용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비교적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인 소노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노케어는 미리 말씀드리면 질 건조에 좋은 레이저예요. 그 레이저마다 각기 다른 좋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타겟으로 하는 건 질 이완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증상에 따라서 주로 쓰는 레이저가 달라진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비비브 같은 경우는 뭐 질 탄력 개선, 그리고 뭐 베스타는 요실금 치료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쓴다 그러면 오늘 알려드리는 소노케어는 질 건조증 치료에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는 레이저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건조하고 따갑다, 내가 관계할 때 쓸리고 아프다 이런 분들은 소노케어를 하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도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레이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레이저기도 하거든요. 소노케어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소노, 즉 초음파를 이용하는 장비예요. 산부인과 레이저에서 질 탄력을 개선하려는 그런 레이저들에 있어서 열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소노케어 같은 경우는 고온의 에너지를 막 때려 박아서 대량의 콜라겐을 막 무럭무럭 자라나오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부드럽게 잘 달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의 레이저라고 봐요. 그래서 강력하다기보다는 좀 가볍고 안전한 시술이 되는 거죠. 소노케어에서는 들어가는 초음파 에너지가 세포를 진동을 시켜요. 그러면서 42도에서 45도 정도의 열을 전달을 하고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그 콜라겐을 재생시키면서 타이트닝도 일어나고 외음부 쪽에 적용을 했을 때는 외음부 리모델링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의 효과가 큰 부분은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서 건조증이 빨리 개선이 돼요. 혈류가 잘 가게 되니까 촉촉하고 더 민감해지고 그러면서 성감도 좋아지고 만족도가 같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건조하지 않아서 불편감이 줄고 성감이 올라가니까 부부관계를 자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시고요. 갱년기가 되면서 질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뻑뻑하고 아파서 관계를 피하시던 분들도 시술을 하면 이제 관계를 하는데 많이 편안해지시고 느낌도 좋아지니까 당연히 반응이 좋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되는 그런 레이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부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6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되고 마취를 하거나 뭐 특별히 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적죠. 간편하고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고요. 시술하는 입장에서도 금방 끝나니까 비비브 들어갈 때랑 소노케어 들어갈 때랑 마음가짐이 다르죠. 마음이 덜 무거워요. 그래서 들어가서 시술을 하고 그렇게 나오기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효과로는 외음부 타이트닝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시술인데 요즘 브라질리언 왁싱도 하고 외음부 제모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거울 보면서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부분까지 늘어지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늙었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해요. 헤어가 있으면 이게 덮여 있으니까 크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 제모를 해버리게 되면 적나라하게 다 보이니까 어느 정도 처졌는지 어디가 처졌는지 다 보이니까 굉장히 그거를 불편하게 느끼시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 레이저를 했을 때 통증은 없으면서 시술했을 때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니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너무 좋아하시고요. 지금 대응순 같은 경우는 뭐 필러를 넣을 수도 있고 수술해서 당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단은 이런 거 타이트닝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실 것 같으면 그런 정도 개선을 보시면
보시면서 이어나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탄력을 주면서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제조사 쪽에서는 이거를 외음부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리모델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많이 늘어진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이 생기면서 올라오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이런 시술은 아닌 것 같고요. 꾸준하게 받으실 때는 점점 막 좋아져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도 계속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중력이 있어서 자꾸 처지게 되니까 시술을 계속 안 하셨을 때는 다시 또 늘어짐이 진행이 되실 수는 있어요. 이건 모든 레이저가 똑같죠. 그런데 관리하는 동안에는 확실히 덜 늘어지고 그렇잖아요. 관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덜 늘죠.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다시 질건조증으로 돌아가서 질건조증 같은 경우는 지금 국소적인 연고 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겔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에스트로겐을 흡수시키려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외음부에 되게 심한 분들은 제가 드리기도 하는데 외음부에 직접 바르기엔 별로 적당하지는 않아요.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뭐 국소적인 뭐 질정을 넣으시거나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런 걸로 개선을 봐야 되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는 외음부 전용으로 나오는 그런 보습 겔이나 이런 개선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진 에센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꾸준히 사용해서 효과를 보시기도 해요.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나는 건조증을 위해서 약을 먹는다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그리고 오래오래 이런 화장품 같은 걸 사용해서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당장에 아프고 불편하니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다른 처치들을 병합해서 쓰면서 소노케어를 추가해 줬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레이저 단독으로만 썼을 때도 한번 사용 후에 굉장한 개선을 좀 볼 수가 있어서 반응이 좋은 레이저 중에 하나예요. 홍조 이런 것들은 폐경이 되고 나서 50세 폐경이 됐다 그러면 1, 2년이 굉장히 심하고 대부분은 5년까지 가는 경우는 잘은 없어요.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건조증 같은 경우는 평생을 거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심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더 심하고 1년 1년 갈수록 조금씩 더 심해지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런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호르몬 치료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많이 답답해 하시죠. 그런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건조증이 잘 조절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샤워를 할 때도 물이 닿으면 따갑고 소변 볼 때 당연히 따갑고 이게 너무 불편하고 싫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소노케 한번 받으시고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다고 한번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냐고 좋은 리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믿고 계속해서 다음 환자분들 잘 얘기해서 쓰고 있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치료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으면 좋잖아요. 의사로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가장 적당한 거를 쓸 수도 있고 병합해서 더 나은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약을 사용하고 뭐 질정이나 연고 같은 거 쓸 수도 있고요.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쓸 수 있으면 어떤 불편한 증상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건조증 때문에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연고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면서 질 건조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서도 질 건조증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 병원으로 어떻게 치료하면 좋으냐 문의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소노케어가 그런 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건조해서 불편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산부인과 오셔서 상담하시고 이런 레이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방법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레이저가 뭐 끝도 없네요. 다음에는 산부인과 제모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장비 사용하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